이제 아들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하냐, 이제 엄마가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뭐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고 이러니까 무속인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선생님 또 뵈니까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애기들하고 떨어져 있고 또 무속인이라는 그 직업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지 되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선생님들 다 구구절절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창문에 이게 볼펜하고 가라구가 이렇게 싹 연필깔 있죠?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을 안 하고 선생님 문을 뵙고 창문을 보고 있는데 칼이랑 그다음에 볼펜 연필이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뭐제 방식대로는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방을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좀안 좋아하셨겠지? 네. 일적으로 구적으로 이제 몰고 가니까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구슬하게 되냐면요. 왜 연필이 이렇게 깎아져 있잖아요. 깎아져 있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에 애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요. 그 선생님이, 야! 그러고 탁 쳤는데 이게 눈에 박힌 거예요. 이 연필 침이. 선생님이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그 기운으로는 칼하고 연필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여튼 무슨 칼이 보인 거는 안 좋은 느낌, 칼이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연필은 뾰족한 느낌, 이거가 했던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다. 이런 뭘 비방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구슬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다. 아들 때문에 온것 같았지만 아들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내 아들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그냥 여사로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뒤 돌아보고 애하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자기, 그게 탁 야! 그리고 탁 치는데, 그게 살이 된 거지. 칼하고 연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탁친 게, 그냥, 연필 깎은데, 눈동막이 그냥 들이박혔다니까. 그래서 애가 눈이 실명되는 일이 생기니까, 재판해야 되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와서 구태했어요.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이니까, 눈 하나가, 그냥 팍, 그냥 눈동자 그 안으로 그냥 벗겨버렸어, 그냥. 이렇게 쥐고 있는 애를. 뒤에 애기 얘기하는 거, 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찔러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눈, 정막을 그냥 뚫고 들어갔대. 그래서 애가 실명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합의가 안 되니까, 뭐, 나이가 어리니까, 눈이 하나가 실명됐다고 판단이 나와서,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살이라 그래, 그거 보러. 그래서 애 하나, 눈 하나, 뭐, 못 쓰게 된 상황이 있어서, 눈은 수술해서 어떻게 이제, 재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구타한 이유는 합의가 안 돼요. 뭐몇억 달러 뭐 재판하고 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소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업살이라 그러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탁 그러니까 이해 그게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탁 쳤다고 해서 이걸 갖다 찌르는 경우가 거의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 못 살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하고 부딪히게 되고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사람 되는 세계에 같이 어우러져 살잖아요. 근데 어떤 기운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 연계의 세계에서 신이나 조상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주파수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영향을 분명히 입어요. 또두 번째, 또 이게 묘 같은 것도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런 거랑 똑같은 영향이에요. 그 땅에 있는 기운 주파수가 그 자식들한테 전파가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무속인들이 이 느낌이나 어떤 예지력, 직감력 이런 걸로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